최근에 한 명이 숨지고 네 명이 다쳤던 여수산단 화재 기억하시죠? 왜 유독 여수산단에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걸까요? 취재 결과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을 하청업체에 돌리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원인이었습니다. 보도에 이상환 기자입니다. 지난 4일 화재로 한 명이 숨지고 네 명이 다친 한국 남동발전 여수발전본부 저장고입니다. 당시 저장고 상부에서 집진 주머니 필터 교체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이들은 모두 협력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. 지난 8월에도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습니다. 여수산단 한 공장 컨베이어 벨트에서 추락한 40대 작업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. 모두 위험한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한 협력업체 직원들입니다. 직원들은 그냥 관리입니다, 관리. 하청업체 몸쓰고 힘들고 뭐하고 하는 건 전부 다 비용적으로 다 다릅니다. 그러니까 뭐 작업자들만 이렇게 뭐 죽어나는 거고. 최근 3년 동안 여수산단에서는 32건의 사고가 나 11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쳤습니다. 사망자는 모두 협력업체 직원이고 21명의 부상자 중 원청 직원은 5명에 불과합니다. 위험한 일을 하청업체에 돌리는 위험의 외주화가 독버섯처럼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. 외주화 비중은 요즘 가장 큰 이유가 그 비용 문제지 않습니까? 정기적으로 뽑으면 비용이 많이 수반되지 않습니까? 또 제작가 입찰이다 보니.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며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저임금과 시간에 쫓기는 협력업체 직원들은 여전히 사고 위험에 내몰리고 있습니다. KBC 이상환입니다.